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퀴즈는 안정성보다 퀴즈는 유해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퀴즈를 해버리는 거죠. 아, 이런 걸 해야 돼? 찝찝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퀴즈가요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 되게 이 화장품 질감이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화장품 발림성이 너무 좋아,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퀴즈가 들어갑니다. 화장품을 보실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화장품을 볼 때 무슨 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안에는 너무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분들은요 피부에 너무 좋은 성분들로 되어 있고요, 어떤 성분들은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될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성분들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성분에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에틸렌 글라이콜은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해서 알고 있는 거 바로 PEG입니다 폴리 에틸렌 글라이콜. 그 뒤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 30, 50, 3000 이렇게 적혀 있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몇 번이 붙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틸렌 옥사이드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삼각형 구조에 탄소, 그리고 위에 산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걸 사이클의 형태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응을 딱 보이면요 삼각형에 대한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요 일단 이것들이 펼쳐지게 돼요. 선으로 펼쳐지게 되면 에틸렌 글라이콜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에틸렌 글라이콜의 형태가 계속 연속해서 붙은 게 바로 폴리 에틸렌 글라이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우리 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되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발암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유해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불순물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4-dioxan이라고 하는 성분 역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로 유해 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PEG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순물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 성분에서 아, PEG는 안 좋은 성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장품에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이용한 에틸렌 글라이콜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해 물질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성분이 바로 이 에틸렌 글라이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구조다 보니까 대부분 이 에틸렌 글라이콜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안정화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안정화된 형태가 중간에 깨져서 다시 에틸렌 옥사이드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런 에틸렌 옥사이드가 잔여물이 약간 남아서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삼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에틸렌 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문제를 되게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품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 기관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규제 기관들이 있죠. 그 성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PEG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들어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성분들이 되게 휘발성이 강해서 실제로 바른다고 했을 때도 되게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부분이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전체적으로 100ppm 정도로 규정을 해놓고 그걸 넘기지 않게끔 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규정이죠. 자, 이 말인즉슨 바로 뭐냐면 0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반대로 암시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은 거죠. 아,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쓰면서까지 내가 야, 이런 걸 해야 돼? 찝찝하지 않아? 이게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을지 누가 장담해? 자, 이런 우려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PEG는 안 좋은 성분, PEG는 유해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EG가요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화장품 써보면서 아, 되게 이 화장품 질감이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화장품 발림성이 너무 좋아, 이거는 야, 이거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PEG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탄소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구조, 소수성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산소는 물을 좋아하는 구조, 친수성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유기학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탄소, 탄소, 산소가 붙었으면 물을 좋아하는 거는 물을 좋아하는 것끼리 붙을 것이고 물을 싫어하는 거는 물을 싫어하는 구조끼리 붙겠죠. 자 그럼 어떻게 붙느냐면 탄소, 탄소, 산소, 탄소, 탄소, 산소, 탄소, 탄소, 산소 이런 형태로 분명히 어떤 뭐 3차원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가면서 마치 되게 물을 좋아하는 구조와 물을 싫어하는 구조가 쫙 연결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발리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품절량이 커질 때 우리가 피부에 들어가는 흡수량은 좀 적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라든지 겉에 어떤 이런 수분을 좋아하는 것끼리 또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사용했을 때 질감이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들어가면 사실 너무 발림성이 좋아서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성분을 공부하고 화장품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피지는 1,4-dioxane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되게 배제가 되는 그런 성분이 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피지에 대한 이슈들이 생김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것들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인코스메틱스 학계에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PG의 대체 성분으로 뭐 폴리글리세릴 형태로 만들어준다거나 다른 형태로 좀 더 안전한 성분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노력들이 화장품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 그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 PE지만 빼면, 아, 그러면 1,4-dioxane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화장품을 볼 때 무슨 무슨 S라고 붙는 게 있습니다. 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ETH가 붙었죠. 자,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구조에 뭐가 붙었냐면 바로 에틸렌 글라이콜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구조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에틸렌 글라이콜의 형태가 들어가죠. 에틸렌 글라이콜이 더 만들어가려면 결국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성분에 들어가고 이것들이 다시 1,4-dioxane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진다. 자 이런 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테아레스7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테아레스7. 자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뒤에 뭐가 붙었고 ETH가 붙었으면 몇 개가 붙었어? 7개. 자 에틸렌 글라이콜이 7개 붙어있는 세테아릴 알코올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PE지만 자 알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들을 볼 때 이렇게 무슨 무슨 S 자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붙게 되면 분명히 이것들은 뭐가 들어가는 거다? 에틸렌 글라이콜이 붙어 있는 구조가 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 1,4-dioxane의 리스크가 높다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 다 언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하게 PG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PG가 되게 안 좋은 성분. 자, PG는 안 좋으니까 되게 그냥 되게 이건 나쁜 성분이니까 배제해야 돼. 자, 그렇게 만약에 그런 원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엄격하게 무슨 무슨 에스터라고 적혀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들어가는 성분들을 다 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렇긴 힘들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품의 전 성분의 원료를 보고요. 첫 다섯 개. 예를 들어서 정제수, 무슨 글리세린, 무슨 무슨 성분들이 들어갈 때 첫 다섯 개. 왜냐하면 전성분의 숫자는요 가장 많은 순부터 적은 순으로 적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 중간이나 밑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상당히 그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또 그만큼의 불순물이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작은 문제, 심지어는 아예 우리가 이제 뭐 측정조차 안 되는 문제, 심지어는 없을 확률도 되게 높죠. 근데 비교적 함량이 높은 원료 중에 PEG라든지 그런 무슨 무슨 S라고 하는 성분들이 비교적 앞에 들어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무조건 이런 PEG나 그다음 이런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료들을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라 앞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PEG가요 보통 피부에 대한 알레르기나 자극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반복된 염증이 있었던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PEG 성분들은 분명히 자극의 요인이 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 무조건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배제를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된다고 하신다면 사실 없는 성분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제품은 너무 좋아해. 근데 봤는데 실제로 이거 함량이 너무 높아. 아, 그러면 쓰시면 안 되죠. 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전 성분에서 반 이상 아래까지 들어와 있는 아주 함량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그 안에 뭐 있는 성분들이 크게 자극을 일으킨다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원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많은 데이터가 쌓아나가면서 유해한 성분이다 아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다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사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듣고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EG,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포 다이옥신에 대한 불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일단 100ppm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피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와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사실 일단 결정은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PEG 들어가는 제품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쓰다 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들 역시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